영화 안에 이렇게 슬로우 모션이 있어요. 라스베가스답다. 아, 라운지에서 커피랑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얼굴이 지금 반이 나오잖아요. 큰 화면으로 보는 사람들은 좀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이 광각 쓰나 봐요. 아, 지금은 피닉스 공항에 이제 환승 도착해가지고 약간 맥주도 좀 마시고 쉬고 있었는데 아침에 1시간 딜레이 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메일로. 근데 계속 지금 계속 지연이에요. 지금 원래는 2시 44분에 출발인데 지금 벌써 4시 55분 출발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계속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계속 이제 여기 공항에서 이렇게 지내야 될 수도 있어요. 내일 Anyways, 내일 요세미티 가가지고 이제 당일 투어 하기로 했거든요. 부디 빨리 도착할 수 있기를. 또 막상 비행기를 타면 또 금방 도착은 해요, 샌프란시스코에. 근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난감합니다. 빨리 샌프란시스코 가서 좀 쉬고 싶었는데, 호텔 체크인하고 그냥 뒹굴뒹굴 하고 싶었는데 내일 또 엄청 움직여야 되거든요. 차 타고 이동하면서. 일단 그냥 책이나 좀 읽으면서 이 시간 어떻게 때워보려고 합니다. 아, 저 마지막 호텔입니다. 이제 여기서 대충 한 3일 묵고, 대충인데도 엄청 비싸요. 전 비싸요. 네, 여기 3일 좀 묵고 하와이로 돌아가야죠. 호텔 근처에 문 연 라멘집 있어가지고 왔거든요.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말고. 조금 아쉽지만 별로 맵지 않겠지만 일단 스파이시 달려있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칼칼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일단 뭐라 넣어야겠어요. 지금 다 문이 닫았거든요. 역시 일본 생매. 이런 거 찬양하기 싫은데 유일하게 좋아하는 맥주예요. 다른 맥주는 별로 안 좋아해요. 맛이 없어. 배고프니까 기다리지 않고 바로 먹어야겠어.
was a tool for the Native Americans. They used it to clear the land, get rid of any tree inside. And so eventually it would...요세미티 도착을 했습니다. 기사님이 저 멀리 보이는 폭포를 보라고 한 10분 정도 여유를 주셨어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비가 억수로 쏟아졌거든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조금씩 밖에 안 내려요.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이런 식으로. 풍경이 더 멋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맑은 날의 풍경을 모르니까 그냥 멋있어요. 큰 산. You remember 용산? Yeah. The sun is mountain. 큰 means big? Yes. 저거 아니야? 프론트 데스크. 여기 건너편에 요세미티 폭포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지금 한번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비가 지금 추적추적 내리고 있는데 굉장히 한국 같았으면 엄청 불쾌한 비라서 밖에 나가기 싫었을 텐데 얼마짜리 비인데요. 맞고서라도 그냥 가야죠. 자. 사진은 안할 거지만 요세미티 기념품 샵도 조금 기대가 돼요. 근데 제가 기념품 사진을 영상을 많이 안 찍는 이유는 뭔가 제가 이렇게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까봐 그런 것 때문에 또 못 찍겠더라고요. 아주 가끔 소심하게 사람들 없을 때 슥 찍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그런 가게들도 있어요. 사진 찍지 말라고 하는 가게도. 그런 가게들은 안 찍죠. 근데 대부분 찍던 말든 상관은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사람이 많으면 잘 안 찍어요. 약간 통행에 방해될까봐. 이렇게 촬영할 때도 최대한 사람 없는 데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6시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한 5-6시간? 근데 물론 그 중에서도 화장실도 한번 들르고 슈퍼마켓 같은 데 가가지고 같이 이제 아침 식사나 이제 커피도 마시고 이랬던 것도 있긴 하지만은 되게 오랫동안 걸려서 오랫동안 이제 버스 안에 있다 보니까 좀 3시간은 알차게 걸어야겠어요. Let's go. 와, 저것이 바로 요세미티 폭포. 와, 요세미티 폭포. 저 멀리 있습니다. 비가 와서 이렇게. 또 이거를 안 쓰면 되게 불쾌하게 턱턱 맞고요. 이거를 쓰면 괜찮기는 해요. 네, 풍경들이
멋지게 보이지가 않긴 하는데요. 그래도 별 사고 없이 안전하게 여기 도착했고 그냥 무사히 잘 집에 돌아갈 수 있겠죠? 그냥 하여튼 막 그런 거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이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지금 관광객이 이게 다예요. 이런 거는 감사하네. 아마 저 위에는 더 있겠죠? 안개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이 정도밖에 짧지 않아요. 730m라고 했어요. 윗모한큼 더 있을 거예요. 나무. 큰 나무. Right. 이렇게나 오래됐대요. 와. 와. 너무 예쁘다. 마지막이다. 언제 또 올지 모르겠어요. 어, 와. 여기 보인다, 보인다. 와. 보여, 보여. 이제 마지막 폭포 한 번만 더 찍고 가야지. 잘 먹을까요? 네. 먹을까요? 잘 먹을까요? 할게요. 너무 예쁘다. 바로 차이나타운입니다. 이렇게 호텔 중간 3층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나옵니다. 우와.
와 진짜 오랜만에 날씨 좋다. Really sunny in a long time. No, in a long time, right? Yeah. 이제 진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마지막 날인데 지금 인앤아웃 버거를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은 먹고 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인앤아웃이 약간 커스텀 메뉴가 유명하더라고요. 그냥 기본 메뉴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히든 메뉴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좀 됐고 오늘은 더블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먹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경험상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어. 드디어 하와이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역시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와이 노래를 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캘리포니아 있다가 거기도 되게 좋은데 날씨가 한국에 비하면 따뜻한 편이거든요. 근데 하와이가 우기가 되게 심해가지고 비가 되게 자주 내리기는 하는데 아 그거에 비하면 여기는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따뜻 그 자체. 일단 저는요 집에 가서 엄청 매운 음식을 다 때려 넣을 거고요. 그리고 오늘 좀 일 처리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일 처리 몇 개 좀 해놓고 바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주 동안 그래 이왕 온 거 되게 그냥 즐겁게 살자 하면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좀 반성하는 의미로 이제 당분간은 좀 저녁을 스킵하고 좀 운동량을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몸 관리를 다시 들어가야겠습니다. 아 정말 겨울이라서 옷이 다 가려지잖아요. 캘리포니아가
그러다 보니까 더 먹어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욕탕이래. 이제 샤워를 할 때 이제 옷을 다 벗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짜증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내 자신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제 이 턱들도 이제 살들이 이제 점점 터덕터덕 붓기 시작하니까 아주 불쾌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술은 이제 한 열흘 동안은 절대 안 먹을 거고요. 일절 마시지 않을 거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